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입니다. 어느 날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마치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냉장고, 인공지능 에어컨,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애인까지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와있지만 아직 궁금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여기 고양이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진이 고양이일까요? 아마 고양이를 찾지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초기 인공지능은 이렇게 단순한 퀴즈조차 맞추지 못했죠. 도대체 이게 왜 인공지능에게만큼은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인간에게 고양이와 호랑이를 구분하거나 강아지와 늑대를 구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쓰다듬어둘지 미친듯이 도망칠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소리나 형태를 통해 동물을 인식하는 것 진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발달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존과 직결되지 않았던 고차원적인 계산이나 공식은 뇌에게 비교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계산 못 푸는 게 당연합니다. 재미있는 건 5살짜리 꼬마라도 고양이를 두 마리만 보면 길거리에서 마주친 동물이 고양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과거 인공지능에게 수십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학습시켜도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인간의 사고 능력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1928년 수학계의 거자 다비트 힐베르트는 이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수학자들은 추론들을 토대로 사실을 찾아낸다. 여기서 몇 가지 규칙만 찾아낸다면 자동으로 모든 수학적 사실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힐베르트의 의문에 반박하기 위해 이론적인 자동 기계 장치를 고안합니다. 이 장치로 수학적 사실들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결과도 훌륭했지만 그 과정에 사용된 특이한 기계로 인해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죠. 바로 컴퓨터의 수학적 모형인 튜링 기계의 등장이었습니다. 이후 앞다투어 전자식 컴퓨터들이 등장했고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컴퓨터까지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지능 비슷한 것을 넣을 만큼 인공의 뇌가 발달한 것이죠. 여기에 탑재되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도 없던 당시에 수학자들은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체스 알고리즘 발표합니다. 드디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위한 신호탄이 터진 것이었죠. 체스는 말을 옮길 때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당시 인공지능은 인간이 미리 만들어놓은 규칙대로 여러 경우의 수를 비교하여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수를 선택했죠. 지금의 인공지능과는 수준이 다른 그저 뛰어난 계산 속도를 과시하는 용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확인해볼 수는 없을까? 해결사, 기계학습 등판 데이터가 경우의 수를 인공지능에게 직접 알려주어 스스로 학습하게 만든 것이죠. 보편적인 기계학습의 모델은 인공신경망인데 생물의 신경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뉴런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 내에 퍼셉트론이라는 것들이 입력을 받아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죠. 체스에서 승리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체스 경기 과정을 보여주고 스스로 이기는 법을 터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논리 회로로는 복잡한 정보를 학습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경기 과정이 조금만 복잡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퍼셉트론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층 퍼셉트론이 필요했지만 이렇게 수많은 신경망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방식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70년대가 되어서야 다층 퍼셉트론을 효율적으로 학습 시킬 수 있는 오차 역전파법이 등장했습니다. 층과 층 사이를 누비며 정보의 오차를 위층에 알려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깊은 층에서 발생하는 오차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왜곡되어 버린 거죠. 이것을 사라진 경사도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존에 불필요한 선입견이 쌓이며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인공신경망을 무작위로 죽이는 다소 잔인한 방법으로 추론 능력을 개선하게 됩니다. 인간이 의미 없는 정보를 망각하듯이 말이죠. 조금씩 문제들이 해결되던 중 드디어 다층 퍼셉트론의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빅데이터 등판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풍부한 빅데이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잡하게 얽힌 인공신경망들을 학습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기계학습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과 이세돌이 펼쳤던 세계의 대결을 통해 딥러닝을 결합한 강화 알고리즘은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경우의 수가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바둑에서 마저 이제 인공지능에게 왕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딥러닝의 자율학습 및 강화학습 등 다양한 학습 모델들을 통해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창의적인 수를 터득한 것이죠. 여기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기존의 학습이 단지 교과서 위주였다면 빅데이터 학습은 교과서, 참고서, 인터넷 강의, 쪽집게 과외, 기출 문제집, 심지어 쉬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까지 관련된 모든 것을 토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훨씬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이 될 수 있었죠. 이제 체스나 바둑을 넘어 훨씬 복잡한 실시간 게임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스타크래프트 AI 대회에서 96%의 압도적인 승률로 우승한 한국의 사이다 팀. AI는 게임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경제 전반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원활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 선수가 이전에 치는 더 많은 경기를 분석하고 실전에 적용하면 경기력이 좋아지듯이 양질의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란 처리 기술을 동반하는 의미이며 과거에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버려졌던 데이터조차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의 양은 너무 많은데 형태도 일정하지 않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되는 플랫폼 삼성 SDS 브라이틱스 AI 등판 빅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다시 빅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발상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챗봇, 가상 상담, 결함 검출, 이상 감지 및 예측 등 기업용 인공지능은 역시 삼성 SDS. 심지어 누구나 설치하여 자유롭게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오픈소스 버전 빅데이터 플랫폼인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도 공개되었죠. 역시 대인배. 이제 인공지능은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삶에서 활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지만 이제 적어도 인공지능은 고양이와 호랑이를 구분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치킨과 푸들도, 머핀과 치아와도, 아이스크림과 고양이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이죠.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고는 이성의 노동이고 공상은 그 즐거움이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노동을 넘어 독자적인 즐거움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인류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리라 믿으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과 잘될 삼성 SDS와 안될과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